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예전에는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정도로 상속세는 소수의 몇 명만 납부하는 세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가액 상승 등 이 상속세 납세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상속의 시대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상속의 시대, 상속세 절세 포인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자, 일단 오늘 상속세, 세금이니까 세무사님께 좀 첫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요즘에 이 상속세에 대한 문의가 많이 좀 들어오시나요? 네, 저희가 재산과 관련된 세금인 이게 상속, 그리고 증여, 양도를 통틀어서 재산세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네. 작년까지는 증여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상속에 대한 문의가 조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왜 그럴까에 대해서 그 이유를 나름대로 좀 고민해봤는데 네. 예전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산이 10억 이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는 얘기를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가액 상승이고 가치가 워낙 상승하다 본 거니까 상속세 납세자가 점점 좀 늘었기 때문이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좀 아직은 이 상속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상속세는 말 그대로 상속, 즉 사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이때 뭐 돌아가신 분을 이제 세법적으로는 피상속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분이 이제 상속 당시에 보유하고 계시던 재산을 합쳐서 그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갈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의 가장 기본은 이제 피상속인이 상속 당시에 이제 보유하고 계셨던 자산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생전에 발생하는 세금이 증여, 그리고 사망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 상속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증여를 하면은 상속세도 같이 늘어난다라는 좀 얘기가 있던데 이건 어떤 말이죠? 네, 그 이런 포인트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상속과 증여를 좀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는 상속 당시에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한다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예외가 바로 이제 사전증여 재산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 좀 세금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사전 증여 재산은 상속 개시 10년 정도 전에 증여한 자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해당 금액을 상속세 때 합산해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5억 원을 증여하고 혹시나 아버지가 10년 이내 사망을 하게 됐을 때 사망 당시 재산이 10억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상속 당시 재산인 10억을 기준으로만 상속세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10년 이내 증여했던 5억 원을 합쳐서 15억 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5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증여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세액에서 차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상속 때 혹시 이제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것까지 합쳐서 상속세를 신고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속이라는 게 이게 좀 세금적으로도 워낙 좀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아무래도 상속인들 간에 이제 좀 분쟁이나 싸움도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께서도 실제로 이런 좀 의뢰인들이 있었나요? 실제로 이제 상속세 관련 업무를 진행해 보면 이제 상속 재산에 대한 분쟁 또 이 사건도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이러한 분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이제 유류분 관련 분쟁입니다. 유류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유류분이라 하면 결국 상속을 받을 권리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 3명이서 재산이 100억이신 분이 사망하면서 자녀 중 1인한테 이제 재산을 전부 지급을 하게 되면 나머지 자녀 2명은 이제 상속 재산 중에 자신이 이제 법정 상속분만큼 그리고 그 중에 2분의 1만큼은 자신이 유류분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예전에 이 고 구하라 씨, 가수 구하라 씨 어머니가 평생 연락도 안 하다가 이 구하라 씨가 이제 죽고 나서 이 재산의 절반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유류분을 주장했던 것도 좀 이거와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유류분 소송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뭐 유류분 소송 자체는 사실은 방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제 유류분이라는 게 이제 그 피상속인이 원래 이제 자녀들한테 이제 지급을 했어야 되는 상속에 따라 지급을 했어야 되는 재산이 이제 어디까지냐 그리고 사망 당시에 있었던 재산이 있으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상속분을 계산을 하는데 각자가 이제 사전에 이제 생전에 받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더하고 또 이 부분은 내가 뭐 특별히 좀 기여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을 또 빼고 그 뒤에 이제 계산을 하는데 제가 소송을 좀 해보면 이게 사실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딱 떨어지기가 실제로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색지대 같은 영역이 있다 보니까 이제 유류분으로 인한 분쟁이 가능성을 좀 낮출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유류분 소송 해봤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뭐 이렇게 미리 조금 이제 사전에 뭐 거래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뭐 증여를 일부 하는 것도 뭐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성을 좀 줄여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이제 리스크 대비 리턴을 이제 줄이는 방법은 있는데 사실 회색지대가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완전한 제거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돌아가신 분이 출금된 내역을 좀 자녀들이 입증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입증을 못해서 상속세가 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 상속세 대리 업무가 좀 어려운 게 이렇게 당사자분이 이미 돌아가셨고 당사자분이 아닌 이제 상속인들과 저희 같은 대리인들을 통해 가지고 그 스토리를 찾아보고 과거를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는 게 실무적으로 좀 어려운 점인데요. 그래서 혹시나 상속된 관련 일이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실무적으로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돌아가신 분의 통장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인 분의 통장 내역부터 확인을 해서 혹시나 내가 입증할 수 없는 지출이 있는가부터 체크를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전 증여 내역이 있는지도 꼭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신고한 증여 내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세무서에 방문해서 충분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미신고된 증여 내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나 이걸 어떻게 좀 절세할 수 있을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상속세라는 세금이 워낙 특이하고 굉장히 큰 세금이기 때문에 세법과 법률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큰 금액인 만큼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먼저 거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상속세 절세 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